아들. 찍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치즈 역사 문화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함께 또 올라가셨다가 돌아오는데 여기에 2시 45분 딱 30분 정도 이 장소로 도... 야, 이 그림이 자, 여기 오셨으면 예, 방향을 왼쪽으로 들어주세요. 서세요. 갈 길 주세요. 아유, 좀 찍고 들어가면 좋겠구나. 사진 찍으시면서 이리 올라오세요. 사진 찍으시면서 이리 올라오세요.
저 위에는 젖었습니다. 자, 우리 신림동의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뒤로 들어가도 되죠? 예? 뒤에 치즈마을. 아, 그거 치즈마을이에요. 아. 자, 바람의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아, 그거 여기 올라서면 기분이 자, 바람의 언덕입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자, 이리 올라오세요. 예, 예, 이리 올라오세요. 알아, 이리 올라오세요. 아, 그니까, 알아요. 거기 가는 길이에요. 이리 오세요. 알아, 시간 충분해요. 여기 지금 이제 전등 설치하려나 봐. 안 가요. 바로 그리 갈 거예요. 야, 야, 야감 또 조명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예, 바로 요 산 능선 뒤쪽이 아까 그 공부했던 지정한 예, 공동체 학교 그게 있습니다. 오, 이쁘다. 뭐 저기 산양 보이신가요? 예. 이쪽에서 저쪽으로 산양으로 아, 양, 양 저쪽에 양인데 멀리 양. 저쪽에 양 있네, 하얀 양. 와, 목장 테두리에 해놨더라. 아, 맨날 그랬잖아. 몇 마리? 애정이식이지? 저희가 이런 데 가야 되는 세상에, 한국으로 봐. 이 한국으로 이요. 치즈, 치즈. 치즈요? 치즈를. 치즈 숙성하는 거야. 이리 좀 보여줄게요. 네, 더운데 애쓰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바로 들어와도 되는데요. 저 위가 바람의 언덕이라고 제일 경치가 좋은 곳이어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냥 대여를 잘 해주셔서 지금 밥 나눌 거 보니까 막 고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갔단 거 보겠어. 탕가 가지고 삶아서 냉동에 넣어놓고 그래도 돼.
붕어섬, 붕어섬, 줄렁다리, 아, 여기, 줄렁다리가 보이네. 뱅이가 임실을 보내는 붕어섬입니다. 붕어섬. 저희가 출렁다리 갈 건데 다 같이 가야 돼서 좀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옥정호, 이거 옥정호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옥정호수. 임실군의촌 옥정호. 지금 이 섬이 붕어섬인가요? 옥정호 붕어섬. 어디 갔는데?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레미를 찍으면 그 위치를 고맙습니다. 자, 인터뷰 한번 보고 있습니다. 붕어섬 줄렁다리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섬이 붕어섬이라네요. 저기 보이는 덩어리가 있는데 저기가 국사봉이래요. 국사봉 여기에서 호수쪽으로 가보면 이 섬이 사진사들의 그 어떤 성지라 그래요. 앞에 보이는 섬이 붕어처럼 생겼대서. 예, 예, 정말, 아이고, 제가 지금 방해했나요? 정말 동화 같죠? 붕어섬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늘, 예, 오늘 하늘도 맑고 정말 좋아요. 며칠 전에는 엄청 더웠거든요. 비 오고 지금 선선해진 거예요. 국사봉이라는 이름은 국사봉의 전기가 하도 좋아서 요 아래 마을에 조선시대 선비가 열두리는 났다, 진사가 열두리가 났다 해서 국사봉이라 그럽니다. 옥정호 줄렁다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전망대에 올라가겠습니다. 옥정호 전망대 올라갑니다. 옥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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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아프신 분은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네요.
나왔습니다. 야. 옥정호 탑에서 보는 전망대 360도 360도 광경입니다. 멋있어. 부모처럼 생겼어. 봉우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옥정호 출렁다리 전망대에서 다시 봉우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늘은 가을 하늘 같고 햇살은 조금 따갑습니다. 여기도 물길이 앞에 보이는 붕어섬 저기 앞에 보이시죠? 저기 바위가 깨진 곳이 물길을 터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그 바위를 깨뜨려서 물길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원래는 저기가 막혀 있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섬을 물길이 돌아서 다시 그 섬 뒤쪽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